안녕하세요, 마이들. 네, 오늘은 제가 나를 위한 선물 세 번째 편을 준비해봤어요. 제가 두 번째 편을 올린 지 얼마 안 됐는데 많은 분들께서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 어떤 선물을 할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이 제품들을 구매하기 전에 거의 몇달 동안 고민을 했거든요. 아, 살까 말까 살까 말까 하다가 어차피 사야 될 거, 어차피 필요한 거 빠르게 사자 해서 이렇게 구매하게 되었어요. 진짜 이번 달은 돈을 너무 많이 쓴것 같아서 다음 달부터는 진짜 아끼려고요. 일단 오늘 제품들을 쿠팡에서 구매했는데요. 로켓 배송으로 하루 만에 도착했어요. 그 제품들은 바로 아이패드와 에어팟 프로예요. 먼저 에어팟 프로부터 개봉해 볼 건데 그 전에 제가 에어팟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이거는 에어팟 1세대고 이거는 에어팟 2세대인데 이 에어팟 1세대는 제가 2018년에 구매를 했는데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친구들이 야, 너 통화할 때잘안 들려 이러더라고요. 이게 노래 잘 들리는데 다른 사람이랑 통화할 때 약간 어디에 갇힌 느낌? 약간 소리도 막힌 느낌이 들어서 아, 하나 사야겠다 해서 이 에어팟 2세대를 구매했어요. 지금 여기 이렇게 있는데 이건 제가 구매한 지 한두 달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걸 꽂고 잠이 들었어요. 그거를 저희 집 강아지인 클리미가 물어 뜯어가지고 여기 안에 오디오가 다 그냥 다 빠졌어요. 이게 잘근잘근 씹혀가지고 아예 노래가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수리를 할까 아니면 다시 살까 하다가 에어팟 프로도 솔직히 사용해보고 싶어서 이번에 새로 구매했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이 에어팟 프로 뜯어볼게요. 짠! 미쳤다, 미쳤다, 미쳤다. 와, 미쳤다. 네, 바로 에어팟 프로인데 이 에어팟 프로 가격이 원래 32만 9천 원이에요. 근데 저는 쿠팡에서 세일을 받아서 27만 5천 원인가에 구매했어요. 근데 지금 가격을 보니까 26만 원으로 또 떨어졌네요. 약간 억울한데? 한번 뜯어볼게요. 미쳤다. 제가 이거 택배 오고 영상 찍어야지 찍어야지 해놓고 지금 이틀 동안 못 듣고 이제 뜨는 거거든요. 어떡해, 너무 설레. 짜자자잔. 네, 이렇게 약간 알약통이 들어있어요. 이번에는 좀 가로로 길어진 알약통이에요. 여기 안에는 그냥 에어팟 충전기가 들어있어요. 근데 전 이미 있기 때문에 안 뜯을게요. 일단 얘를 뜯어주고. 미쳤다. 여기 뒤에 보시면 제조원일이 써있고요. 2020년 4월 달에 만들어졌다고 해요. 이렇게 열면 여러분, 에어팟 프로예요. 이거 보이시죠? 약간 고무 부분에 먼지가 살짝 있긴 한데 일단 그건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에어팟을 연결해 볼게요. 오른쪽. 우와, 신기해. 그냥 그 에어팟 2세대, 에어팟 1세대랑 그 약간 착용한 느낌이 달라요. 그냥 딱 귀에 알맞게 껴지는 느낌? 그러면 오, 대박. 제가 지금 꼽았잖아요, 귀에. 근데 뭔가 제 목소리가 잘 안 들려요. 노이즈 캔슬링이 되잖아요, 이게. 어디 방 안에 갇힌 느낌? 이거 멜론에 들어가서 노래를 틀어보려고 하는데요. 그냥 이렇게 꼽... 지금 노래를 듣는데 주변 소음이 아무것도 안 들려요. 그리고 이게 노이즈 캔슬링을 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러면 제 목소리가 너무 잘 들려요. 진짜 완전 달라. 이게 그냥 완전 달라요. 왜 약간 가격과 판다고 하는지 알 것 같아요. 아, 진짜 좋아요. 일단 지금 제가 처음 사용해봤잖아요. 노래를 자주 듣고 영상을 자주 보는 저로서는 너무 만족스러워요. 지하철이나 버스나 그냥 집에서 자기 전에 끼고 너무 잘 사용할 것 같아. 진짜 안 아까워요, 돈이. 이 하얀색을 떨어뜨리면 또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 케이스를 빠르게 껴줄게요. 짜잔! 이 귀여운 카카오 프렌즈 어피치 케이스를 구매했어요. 이게 약간 단단한 하드 케이스인데 여기 위에다 이렇게 이 열쇠 고리까지 이렇게 달아줄게요. 이렇게 잃어버리지 않게 이렇게 들고 다니면 되는데 케이스 자체도 되게 심플하고 귀엽고 되게 단단해서 괜찮은 것 같아요. 너무 만족스러워. 이제 에어팟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께는 와, 이거 에어팟 프로 진짜 추천드려요. 제가 에어팟 1세대, 2세대까지 다 사용해봤지만 약간 클래스가 달라요. 앞으로 가방에 잘 잃어버리지 않고 조심히 가지고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대망의 아이패드가 남았어요, 여러분. 이게 마지막 제품인데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짠! 어떡해. 여러분, 바로 요즘에 그 없어서는 안 될 아이패드예요. 저는 아이패드 에어 3세대 256기가 골드로 구매했고요. 이게 원래 원가가 82만 9천 원인데 전 할인을 받아서 78만 원인가? 그 정도에 구매했어요. 드디어 나도 아이패드. 여러분, 아이패드. 미쳤다, 미쳤다, 미쳤다. 일단 여기 안에 마찬가지로 충전기랑 설명서랑 아이패드 충전기가 또 들어있고요, 여기에. 이거는 지금 안 보여요. 지금 아이패드를 빨리 뜯어야 하기 때문에.
뭐야? 이거 보세요. 약간 로즈 골드빛이 나는데 제 눈이 지금 약간 이상한 건가? 렌즈를 많이 껴서 눈이 약간 이상해진 것 같기도 하고. 진짜 가벼워요. 거의 제 아이폰 이 프로랑 거의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아닌가? 좀 오버한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일단 켜볼게요. 어머, 켜졌어. 저는 골드를 기대를 안 했는데 골드가 생각보다 예뻐요, 여러분. 그냥 솔직히 제일 저렴한 거 산 거거든요. 왜 실버랑 스페이스 그레이가 더 비싼지 모르겠어요. 일단 그 다음에 나머지 제품도 한번 뜯어볼게요. 이거 아이패드가 깨질 수도 있으니까 위에 커버를 씌워놓으려고 이 위에 케이스를 하나 구매했어요. 한번 뜯어볼게요. 짠! 저는 핑크색을 좋아해서 약간 샌드핑크? 그런 색으로 구매했고요. 오! 재질 진짜 좋아요. 여기 안에다가 이제 애플펜슬을 넣을 수 있는 곳까지 있는 걸 구매했는데 네, 색깔도 되게 예쁘고 마음에 들어요. 짠! 그 다음에는 이 필름을 하나 구매했어요. 좀 더 안전하게 보호하려고 붙여 넣으려고 합니다. 나 아이패드, 한국어, 대한민국. 오, 뜬다 뜬다. 여기 뜨고요. 오, 대박. 이렇게. 요즘 시대가 좋아져서 이렇게 다 해주더라고요. 일단 이 케이스에 한번 껴줄게요. 이렇게. 이거 터치 아이디, 이거 손가락 오랜만에 하네요. 맨날 페이스 아이디 사용했는데. 시리야, 오늘 날씨 어때? 시리야, 타이머 3분 설정해. 지금 이렇게 아이클라우드에서 복원을 하는 중인데 되게 생각보다 사이즈가 좀 큰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까지 큰 줄 몰랐는데 이게 아이폰 11 프로거든요? 두 개를 비교해보면 사이즈가 좀 큰 것 같아. 이거 이제 다 복원이 돼서 동의하고 계속 시작하기. 됐다. 이거 다 안 깔아야 되는데? 미쳤다. 괜히 복원했다. 네, 여러분 제가 아이패드를 사용한 지 일주일이 좀 지났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후기 영상 비슷하게 찍어보려고 다시 켰는데 일단 이렇게 열어보면 이렇게 배경화면이 나오는데 아직 배경화면을 못 바꿨어요. 제가 몇 가지를 다운로드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어요. 제일 자주 보는 유튜브랑 왓챠플레이, 뭐 캘린더랑 사진, 넷플릭스는 위에다 넣어놨고 아래는 다 이렇게 폴더별로 정리해놨어요. 제가 요즘 이거 왓챠플레이 너무 잘 사용하고 있어요. 부부의 세계를 이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료 체험을 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 이거 캘린더. 이건 제가 너무 잘 사용하고 있는 캘린더인데 여러분들께 추천해드리고 싶더라고요. 이게 아이클라우드에 있는 캘린더랑 연동이 돼서 여기에 다 일정이 정리가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보기도 좋고 저같이 약간 일정이 많은 사람들에게 좋더라고요. 갑자기 왜 아이패드 추천 앱 영상이 된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요즘에 너무 잘 사용했어요. 자, 이제 필름을 붙여볼 거예요. 제가 필름을 사놓고 안 붙였더라고요, 이거. 이렇게 붙였는데 몇 번을 띄었다가 붙여서 그런지 약간 망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애플펜슬을 구매를 안 했거든요. 근데 이거 동생 거 애플펜슬을 좀 빌려왔어요. 아직 여기에다가 뭐 굿노트? 약간 그릴 수 있는 스케치북 같은 걸 안 깔았는데 한번 다운로드 해볼게요. 이거 그 유명한 굿노트잖아요. 이거 한번 깔아볼게요. 그 다음에 이거 그림 그릴 수 있는 프로크레이트라는 그런 앱을 깔아볼 거예요. 이건 너무 비싸네요. 이건 12,000원인데? 그럼 먼저 이거 그림 그리는 프로크레이트를 들어가 볼게요. 여기에 여러 가지 붓이 있어요. 신기하다. 짠! 이렇게 그냥 사람을 한번 그려봤는데 어떤가요? 그냥 나름 만족스럽게 잘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똥손이라서 이 정도면 만족해요. 그림 그리는 게 되게 재밌네. 네, 이렇게 그림 그리는 거 되게 좋아해서 잘 사용할 것 같아요. 자, 이제 굿노트를 한번 해볼 건데 굿노트를 하기 전에 굿노트 다이어리 속지를 한번 다운로드 해볼 거예요. 유튜버 소람님께서 이거 해주신 거 있는데 다운로드를 해볼게요. 이렇게 굿노트 속지를 다운받아서 한번 써보려고 하는데 제가 굿노트 사용법을 몰라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한번 꾸며봤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처음 해봐서 되게 많이 버벅거렸는데 다음에 제가 잘 꾸미게 된다면 브이로그에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여러분, 이렇게 제가 나를 위한 선물 세 번째 편을 다 보여드렸는데요. 제가 몇 개월 동안 갖고 싶었던 제품을 구매해서 그런지 좀 더 하이텐션이 된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가격이 많이 비쌌지만 그래도 너무 만족을 한 제품이고 여러분들께서도 고민을 하고 계셨다면 꼭 구매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가시기 전에 좋아요랑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안녕.